굿잡의 모든 영상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공기청정기에 네, 옆에 두고 이거를 구웠는데 공기청정기에 멀쩡했다? 한번 써보면은 이거를 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왜냐면 활용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라. 집에서도 꼭 야외에서 기관을 괜찮은 것 같으시죠? 네네. 지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네네. 우리 형님들. 웃긴 아이디어인데, 하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 네. 얼마예요?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브라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저희는 이제 하양식 가스 그릴 브라텐이라고 합니다. 가스로 로스팅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로스팅 말고 저희가 원래 다 고기랑 로스팅도 할 수 있다. 네네네. 고기랑 원래 이런 게 더 장점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 행사가 취식이 안 되고 이제 음식물 반입이 안 돼서 저희가 커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디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성이 있죠. 네.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럼요. 네, 저희는 하양식 가스 그릴 제품으로 그냥 일반 부탄 가스 쓰시면 네. 되고요. 이제 핑크 부탄. 네. 어, 되게 예쁘다. 이제 가스를 네. 여기다가 돌려주시기만 하면 시작이 네.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불켜는 네. 제가 화력이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와, 엄청 세구나. 불이 엄청 세요. 이게 사실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쿠퍼낸 기술인데 이제 이게 열 전도력이 정말 세서 그릴에도 아주 효과적이나. 옆에 있으면 열기 느껴지시죠? 네, 뜨거워, 더워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너무 뜨거워지면 제가 설명을 못 해서.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구워지는 형식이고요. 네. 고기는 그냥 여기 중앙에 로그 놔주시면 여기서 이제 구워지는 형식. 아, 고기를 이렇게 쫙 놔두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도 열이 되는데 여기만큼은 열 전달이 안 돼서 여기는 보통 이제 여기서 익힌 다음에 익힌 고기를 여기다 두고 아,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네네네, 여기 선 있는 부분까지는 다 구워지고 네네네, 여기까지는 다 열이 되게 세게 전달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네네. 이제 약간 여기보다는 좀 덜. 아무리 하양식이라지만 이 위가 뜨거우니까 여기도 지금 그릴인 거예요? 어, 네. 여기가 저희가 사실 보조 그릴인데 엄청 뜨거워졌네요. 어, 네. 보조 그릴이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네. 어, 잡지 마세요. 뜨거운데. 네, 세척할 때도 되게 편리하고요. 보통 이제 고기 드실 때 야채나 뭐 네. 치즈 같은 것도 구워서 치즈 퐁듀로 이렇게 해 드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높이도 높낮이 조절이 우와. 있고요. 높이 네네. 아, 빨리 구울 때는 부치면 더 빨리 굽겠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 같은 것도 되게 막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올려서 한 저는 2분이면은 다 죽을 몇 분이요? 것 같아요. 통삼겹 한번 했었거든요. 네. 한 3cm 높게 했었는데 6분이면 다 됐어요. 6분이요? 네네. 오. 근데 지금 저 친구들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아, 네네. 이렇게 귀여운... 했었네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뒤에 건전 보시면 건전지를 꼽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전기 그릴이 아니고 가스 그릴이라서 네. 건전지를 꼽으시고 여기 네. 전원 버튼 보시면 이렇게 한 3초만 눌러주시면 오, 지금 이렇게 꺼진 상태고요.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돌아가게. 높낮이 조절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높낮이가 몇 단계로 돼요? 단계가 없이? 네, 단계가 이렇게 위 아래. 아. 네. 지금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제일 높았을 때가? 네, 제일 높았을 때가 지금 이 정도? 높이고요. 지금 한 몇 센치 될까? 한 10cm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 네네. 한 8cm? 네. 네, 그 정도? 제일 내렸을 때가? 네, 제일 내렸을 때가 이 정도도 삼겹살이 익는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럼요. 어. 이 정도도 삼겹살이 익고 네. 빨리 익히고 싶었다.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름이 이제 가운데 밑으로 빠져요. 네네. 아, 기름바지? 네, 기름바지. 그래서 그냥 여기 테이프 털 같은 거 그냥 한 장 깔아주시면 나중에 세척하실 때 되게 편하시고요. 그렇죠. 은박지 같은 거나. 네네네. 네. 이제 저희가 조립식이다 보니까. 네. 되게 수납하시기가 편리하세요. 여기 이렇게 조립하시고. 어, 이쁘다. 네. 저기
어, 저 재봉틀이요? 다들 그렇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네. 이게 무겁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이게 저도 한 손으로 지금. 힘이 세신 거 아니에요? 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5.5kg예요. 오! 네. 두 손가락으로 들리네. 어, 진짜. 네네네. 힘이 세시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기에도. 아, 이거 안, 점, 이거는 이쪽 커버. 네네네. 이게 분리하실 때, 네, 맨 처음에 이거 먼저 분리하시고. 아, 뚜껑이 있구나, 이렇게. 네네네. 아, 그 다음 뒤에 판을 분리해주시고. 제가 장갑을 껴가지고. 네, 어,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친구가 되는 거죠. 불판만 꼽아주시면. 그냥 원터치네. 뭐 설치할 것도 없고, 그냥. 예. 네. 아주 간편하네요. 네. 이게 그러면은 어디 중국산인가요? 아니요. 이거 다 저희 국내에서 제작 생산 다 하고. 국내에서? 네. 생산도? 네네. 네. 기술도 국내. 기술도 국내고. 네. 오. 국산입니다. 국산이네요. 네. 그리고 아하. 이제 네. 코치대도. 그렇죠. 아, 이 돌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에요. 코치대는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요. 코치를 두 개 끼고. 네. 아이고, 그냥 안 깨졌다. 이렇게 끼면, 뭐, 바람은 작은 닭도 낄 수 있겠는데요? 어, 네. 닭꼬치도 하실 수 있고, 양꼬치도 하실 수 있고요. 그쵸? 양꼬치랑, 저는 여기 통삼겹도 끼워봤어요. 아, 통삼겹은 당연히 될 것 같고, 어, 네네. 제가 봤을 때 뭐 삼계탕 같은 거 한 네 마리 정도 낀 다음에. 어, 네네네. 그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캠핑에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원래 가정용 타겟으로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아. 가스그릴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도 두고 갈 수 있고 요즘 또 한창 차박이랑 네. 글램핑 캠핑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그 공기청정기 옆에 대고 프라이팬이랑 비교한 영상도 있고요. 공기청정기에? 네, 옆에 두고 이제 미세먼지랑 뻥치지 마요. 얼마나 나지 않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웠는데 공기청정기에 멀쩡했다? 잘 영상 있나요?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브라탄에다가 전복 버터구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기청정기가 보이시죠? 버터를 넣으면은 아무래도 일반 그냥 전복구이보다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공기청정기에 많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브라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리를 할 때에도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보셨고요. 공기청정기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그 인증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 있는데, 네네. 이게 일반 후라이팬이었을 그렇죠. 때, 네. 그리고 이제 이 갈색이 저희 브라탱 각 제품이 현저히 낮죠. 이게 우리가 가장 집에서 많이 해먹을 수 있는 등푸른 생선류들을 했을 때 보통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세먼지랑 이런 거. 조리하다 보면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연기 유해가스 없고 냄새 사라지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브라탄입니다. 브라탄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미세먼지도 검정 색깔이 검정 색깔이 저희 그 브라탄 제품이고요. 이게 네. 후라이팬 제품 현저히 아. 낮은 걸 조리 후에 올라간 치수를 잰 건데요. 이제 조리 후에 일반 후라이팬은 이 정도 수치로 상승을 했다면 저희는 이만큼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야, 거죠. 이런 이유라면 안 살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27만원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렇죠. 비싼 게 아니죠 절대로. 그럼요. 활용도가 네. 되게 높고 집에서도 쓸 수 있고 밖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부탄은 자석식이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돌리면 아 돌리시 돌리는 게 안전하죠. 네 그럼요. 예. 네. 딱 고정이 되니까 아 이렇게 완벽하게 밀착이 되네. 자석식도 아니고.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안 빠져요. 핑크 부탄입니다. 자, 건전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건전지랑 가스만 있으시면 진짜 언제 어디서든 주고 다니세요. 그렇죠. 아, 여기 어디죠? 여기는 브라탄입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없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뻔화가 많은데. 네네. 단 한 개의 번호, 한, 번호가 한 몇시까지 있는 거 봤어요. 근데 네네. 이 번호만 지금 찍고 있어요, 이 전시장에서. 아,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저 상태였으니까. 오! 맨 처음에, 이게
이게 뭐지? 믹싱 기계인가? 이거는 색상은 단일 색상. 지 현재로서는 그런데 네. 아직 다른 색상도 지금 나올 계획이에요. 추후에 뭔가 또 개발 여기서 추가되거나 그런 거 있나요? 있을까요? 네, 저희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1인식으로 디자인을 좀 달리해서 네. 좀 더 컴팩트한 네, 컴팩트하게 아. 하는 거랑 꼬치 쪽도 개발 중이에요. 아, 꼬치만 전문적으로 구울 수 있는. 네네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저가 제품도 나오고 네, 또 거기다 꼬치만 할 수 있는 꼬치 전용 제품. 아, 아니요. 토치요. 아, 토치. 죄송합니다. 엉망진창됐네. 발음이. 네. 아우. 제가 오 마이 갓. 토치 제품. 네, 토치 제품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사실 그걸 말고도 되게 개발 중에 상품은 여러 가지 많아요. 왜냐면 기술이 워낙에 정말 저희밖에 없는 기술이라서. 이게 개발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사실 도라첸 개발 이게 처음에 나온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진짜요? 5년이나 됐는데 전 처음 본 게 지금 더 신기한데 저도. 그땐 그리고 자이글이 더 아, 자이글은 전기로 쓰니까 메탈 파이버라고 이제 메탈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그거를 엮어서 이렇게 판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 이 그릴이 보시면 아 그러네. 이게 네, 이게 그 저희 기술인 거거든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보일러나 그 석영 같은 거. 아 네. 아니요. 아. 그래서 네. 다른 방식이구나. 네, 완전 네. 완전 다른. 오케이. 저희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친구를 구매했을 때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저희 가방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가방. 네. 가방.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브라텐. 브라텐. 이게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매실 수 있고. 오, 명품백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기 되게 편리해서 그냥 트렁크에 하나 두시면은 되게 쓰고 싶으실 때 아무 때나 꺼내서 그냥 네. 가스랑 건전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낚시 가실 때나 뭐 차박하실 때. 네네. 갑자기 즉흥 여행을 떠났는데 고기가 먹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브라텐 트렁크에. 그렇지,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네. 버너 같은 경우는 옆으로 놔둬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고 가서 네. 아무데나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니까 세워두면 되는 거죠? 네. 브라텐 어디까지 써봤니? 그렇지 브라텐 어디까지 써봤니? 생선도 통으로 되게 그냥 여기 막 조기 그냥 막 조기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 네. 뽑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돌리면 좋고 그래서 햄버거도 했었고 소떡소떡 양꼬치 닭꼬치 닭갈비 LA 갈비 오 진짜 다 하실 수 있어요. 브라텐 LA 갈비 네. 또 닭꼬치 delicious oh my god 네. 자이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나 좀 먼저 나왔거나 늦게 나왔거나 하는데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이글은 전기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브라테는 가스로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캠핑장 집 다 쓸 수 있는 거 얘는. 그럼요. 아 최고. 캠핑계의 자이글. 근데 자이글보다 냄새도 안 나고. 그럼요. 어. 이게 자, 이거 그럼 가스 한 통으로 이거 얼마나 가요? 거의 최대 화력으로 해서 40분까지. 40분? 어. 근데 최대 화력으로 쓸 일이 거의 뭐 쓰다 줄였다 하니까. 네네, 맞아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식사하는 그 기준 뭐 되겠네요. 충분히 한 통 갔다가. 그렇죠. 모자랑 더 쓰면 되고. 맞아요. 그쵸. 빨리 구울 때는 띄어 이렇게 올려서 최대 화력으로 했다가. 네, 올려서? 예. 구워졌다 싶으면 내려놓고 이제 먹다가 아 이게 장점인 것 같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네 맞아요. 불조절도 하면서 연기는 당연히 많이 안 난다고 그랬고. 네. 네. 그다음 이제 저희 또 로스터기도 같이 구성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일단 뭐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서 커피콩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아니 실제로 커피 생두를 사서 네. 이렇게 우리 네. 네. 캠핑장 가서 네. 아침에 그렇죠. 딱 국 가서 이게 볶은 거 기다리면서 냄새 맡으시면서 만약 우리 형님들은 콩도 볶아 먹고 네 당황하셨네요. 알밤도 아, 빠지면 안 돼. 다시 네네네, 제대로 껴주세요. 네네. 이렇게 네. 콩도 볶을 수 있고 네 콩도 볶을
수 있고 알밤이나 알밤? 네, 알밤? 네, 알밤. 알밤도 어디 외국 다녀오셨어요? 아, 네,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큐브 형식으로 이제 스테이크 썰어서 네. 야채랑 같이 넣어서 돌려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아, 진짜 생도도 볶아서 커피도 내릴 수 있고 네. 밤도 볶을 수 있고 네. 고구마 같은 거 넣으면 고구마도 되고 네네 고구마, 군고구마, 군밤 그렇죠, 다 될 것 같아요. 가능하죠. 거기다가 만약에 삼겹살을 잘라서 넣으면은 치즈 나와서 뒤집어주니까 네네 우리가 뒤집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괜찮은 것 같으시죠? 네, 너무 좋네요. 네네 지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네네 우리 형님들 웃긴 아이디어인데 아, 사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 네.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행사 가격으로 27만원 아 국산이라서 그렇구나 이게 네. 중국에서 작업을 해오면 10만원은 싸질 텐데 근데 국산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래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아니 아 이게 어쨌든. 가격이 선뜻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한 번씩. 막상 한번 써보면은 이거를 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왜냐면 활용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라 집에 쓸 때 야외에서 기가 막혀. 네. 자 이게 보면서 구워서 네 있잖아요 그 마이야르 마이야르 그 고기 막 그렇게 막 자글자글 하고 네네네 그거를 그냥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익어졌나 고기멍 네 고기멍 아 오케이 마이야르 반응까지 보면서 네네네 네 여긴 어디죠? 여기는 브라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